자, 137페이지 봐요. 자, 137페이지 7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가등기 나오지요. 자, 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건물 매매를 했는데, 자, 8월 10일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는데, 요 사람이 계약금을 얼마 줬느냐? 1억을 줬어요. 1억을. 1억을 줬는데, 그 매도인이 1억 받았어요, 지금.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8월 20일 날 15억을 주겠다 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가깝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 주고 병한테 팔지요. 우리 그 민법에서 이게 배웠지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뭐라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 이득이 남아요? 갑이 병한테 팔더라도 3억 X 얼마? 4억이지 어떻게 3억이에요? 4억이니까 봐요. 어른 갑한테 얼마를 줬어요? 지금 1억을 줬잖아. 고개에다가 자기 돈은 얼마 나가요? 1억이 나가잖아. 그래서 그러면 5억에다가 자기 돈 1억 빼면 얼마 남아요? 4억이 떨어지지. 제 말 이해돼요? 3억 하면 안 돼요. 얼마? 4억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놓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있지요. 중도금을 2억 줬어요. 2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요. 중도금을 2억 줬잖아. 이때 갑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중도금 받은 상황에서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슨 매매?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어떻게 되냐면 요 병은요 선악을 불문하고 뭐를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다만 언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악이면서 무슨 가담했을 때는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이 병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병은 뭡니까? 선이란 말은 뭐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고 악이란 말은 뭐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사는 경우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다만 언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병은 알면서 나한테 팔아 팔아 이렇게 산 경우 있죠. 여기 무슨 가담? 적극 가담이죠. 그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병이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을은 갑에 대해서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정말 이해돼요? 그러면 중도금을 주더라도 을이 잘못하면 토지 소유권은 잃어버릴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정말 이해돼요? 왜? 갑이 누구한테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병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그럼 병은 뭡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뭘 취득하니까? 소유권 취득하니까. 을은 중도금을 주더라도 뭐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못 찾아줄 수 있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이래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봐요. 이 중도금을 주고 난 뒤에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 봅시다. 반드시 중도금을 줘야 돼요. 을이 중도금을 주고 난 뒤에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를 내놓습니다. 자, 요 말 잘 들어봐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요 본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못하지. 어른 중도금 주고 난 뒤에 본등기 어떻게 청구해요? 뭐를 주고 해야 돼요? 잔금 지급할 때 본등기 청구하잖아요. 그 본등기 청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등기 한번 볼게요. 등기만 볼게.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에 가등기하고 가등기했어요. 자, 8월 10일 날 가등기하고 자, 요 가등기 된 상황에서요. 갑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갑이 주인이에요, 을이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이잖아. 이 사람 주인 아니에요. 그럼 3번 병한테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했지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0일 날 요 사람이 잔금을 지급했어요. 잔금을.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예요? 본등기 하지요. 본등기란 말은 을 앞으로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요. 그럼 이때 봐요. 물권 변동에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본등기 시지요. 자, 물권 변동 효력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시입니다. 내 집이 되는 것은 언제예요? 가등기 할 때예요? 본등기 할 때예요? 본등기 할 때입니다. 다만, 요 본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되는 것은 언제다? 8월 30일이지만, 순위만은 몇 순위예요? 2순위입니다. 순위만은 몇 순위다? 2순위예요. 그럼, 요렇게 본등기하고 난 뒤에, 요 당의 가등기 있죠? 요 당의 가등기는 말소를 해요? 말소를 안 해요? 말소하지 않지요? 왜? 뭘 알기 위해서? 순위를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순위를 알기 위해서. 말소해버리면 순위 모르잖아요. 뭘 알기 위해서? 순위를 알기 위해서 당해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소유권이 좀 봐요. 여러분, 소유권은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되지요? 자, 양립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등기인데. 자, 그럼 요거 봐요. 가등기 후지요? 10일 후잖아. 그리고 본등기 전이지요? 자, 그럼 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지요.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원칙입니다. 예외 있어요. 원칙입니다. 자, 요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아까하고 비교해볼게요. 아까하고 비교해볼게요. 가등기 없는 상태에서 봐요. 자, 을이 계약금 정도면 좋지요. 죽고 난 뒤에 가등기 안 하는 상태예요. 갑이 병한테 팔아버리면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뭘 취득해버려요?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가등기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등기 해놓으면 갑이 팔아버리더라도 나중에 본등기하면 이건 무슨 말소된다? 직권 말소됩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중도금 주고 난 뒤에 있죠. 얼굴 딱 한번 보고 판사람 얼굴 한번 보고요. 믿을만 하면 가등기 안 해놓고 약간 의심스러우면 뭘 해놔요? 가등기를 해놔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역으로. 여러분이 땅을 살려고 등기부를 떼봤어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지금 무슨 등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등기가 있어요. 사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 근데 사놓고 내 앞에 등기 딱 해놓고 저 사람이 본등기였는데 그건 무슨 말소 된다? 직권 말소 돼버립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 가등기 된 물건을 사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됐죠? 자, 됐고. 자, 여기 됐고.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의의 봐요. 자, 의의, 책 의의 한번 봐요.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등기의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예비등기다. 됐죠? 그 다음에, 즉, 자, 여기 보면요. 시기부, 정기조건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밑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한번 봐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면 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권리면?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있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것은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등기 안 되죠?
등기 안 되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등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볼게요.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 해놓고 자 1번 한번 봐봐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2번 한번 봐봐. 2번 한번 봐봐. 2번 3번 별표시하고요. 자, 그 2번에 보면은 시기부하고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하고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나오지요. 요거는 가등기 돼요. 근데 종기부와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돼 있죠. 자, 찾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기부란 말은 뭐냐면은요.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종기부는 뭐냐?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기부 예를 들어 볼게요. 예. 3월 10일부터 임대한다. 여기 시기부입니다. 자,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지요. 근데 종기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까지 임대한다. 여기 종기부예요.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이 뭐 하는 것이다? 소멸하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는 가등기 되고 요거는 가등기 안 돼요.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은행 통장에 현찰이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찰로만. 자, 그러면 내가 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요. 이 근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증금 5천에 월 350짜리가 있고요. 보증금 4억에 월 1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등하니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4억에 월 10만 좋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가보니까요. 3월 10일부터 임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0일 날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한테 뭐가 놓여져 버렸어요? 새가 놓여져 버렸어요.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봐요. 제가 2월 20일쯤 돼가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걸고 임차권 설정 정권 보전에 가등기하고 3월 10일 날 잔금 지급해서 임차권 등기해요. 그 중간에 뭡니까? 2월 25일 날 누가 임차권 등기하더라도 내가 임차권 본등기한 무슨 말서 한다? 직권 말소 해버릴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왜 가등기 하냐?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놓는 것을 뭡니까? 미리 막기 위해서 말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봐요. 3월 10일까지 임대한다는 말은 현재 살고 있죠. 3월 10일 되면 임대차율이 당연히 끝나버리죠. 당연히 끝나버리니까 가등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요거는 가등기 되고 요거는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지 조건부는 뭐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여기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요거는 한번 봐봐요. 제가 평소에 우리 공부라는 것은 뭡니까? 공부라는 것은 그 늙음과 젊음 또 뭐예요? 남녀노소 뭐 빈부 뭐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평생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공부? 평생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평생을. 자, 평생 공부해야 돼. 나도 평생 공부하기 위해서요. 요번에 대학교 입학했어요. 무슨 입학했냐? 사이버대학교 입학했어요. 그 법학과가 아니고 다른 과로. 자, 공부랑 평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와이퍼가 있는데 내가 아파트에 딱 오면은요 하면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느껴요? 남편이나 아내가 뭡니까? 퇴근할 때 좀 책상에 다소곳이 앉아가요. 삼파장 스태드를 싹 비치면서 뭡니까? 공부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아름답다는 느낌 만들어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하면 할 말 없지만은 자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문을 다 여니까요 우리 아내가 뭡니까? 중개사 공부한다고요. 책상에 다소곳이 앉아가 뭐예요? 삼파장 스탠드를 싹 비추면서 뭡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명을 먹습니다. 감명을 먹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내 집 네 명이로 된 집 둘째 중에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그렇죠. 합격하면 했으니까 조금 그렇죠.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네 명이로 된 두 채 중에 한 채를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 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집 아내가 감명을 해요? 감명을 안 해요? 어? 해요? 감명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 가등기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등기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등기예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가등기예요? 못 믿기 때문에 가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저 인간한테 쏘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언제 그러느냐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그 말 들었을 때잖아요. 아는 언니한테 뭡니까? 계약서를 빌려서 되게 돼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요 건물 한 채를 내 명의를 해주겠다라고 특약을 열고 등기를 딱 해놔요. 합격했죠? 합격하면 무슨 등기한다? 본등기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남편이 등기를 안 넘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해제적 구문은 뭡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니까는 가등기할 필요 없죠. 장래에 알려줄 가능성을 대비해서 뭡니까? 미리 가등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가등기 되고, 요건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거는 자, 좀 이따 보고 DP3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자, 13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도표 봐요.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가등기 무수한 경우? 자, 이게 잘 들어봐요. 자, 칠판 봐. 이거 어려워요. 가등기는 원래 어려워요. 가등기는 시험 잘 나오고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봐요. 지금 여기서 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의 가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는 뭡니까? 내가 잔금 지급하면 뭐예요?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청구권이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상속 등기라든지,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신청은? 단독 신청은. 그거 봐요. 그거 봐요. 첫 번째 점 한번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죠. 138페이지. 단독 신청이죠.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 종기부 해제적금 안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칸 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가등기 되어 있죠. 단독 신청이죠. 그 다음에, 됐죠.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가등기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청구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요것도 별표시하고.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는 가등기 되고, 요거는 가등기 안 돼요. 채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민법 배우잖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요. 그러면 이행을 안 해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적은 이행의 문제 남지 않잖아요. 바로 내한테 소유권이 복구되니까 그때는 가등기 할 실익이 없습니다.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합유 지분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제한되지. 근데 합유 지분에 대한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정이 있죠, 유정. 유정은요. 유정은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중이 있고 사망한 후가 있어요. 유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잖아. 이거는 가등기 안 되고 이거는 가등기 돼요. 그래서 유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사망한 후니까 저거로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밑에 3번에 무슨 가등기 나와요? 중복 가등기 찾으세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요거. 자, 요거 봐요. 요 소유권 이전 됐죠? 무슨 이전? 근데 요 사람도 뭡니까? 8월 17일 날 계약금 중도금 주면 가등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무슨 가등기? 봐요. 요 본등기 가등기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있죠? 무슨 가등기? 중복 가등기, 이중 가등기입니다.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중복 가등기, 이중 가등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가는 게 뭐 나온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신청 찾으세요. 13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는 게 뭐 나온다? 신청 나오지요. 신청 나오고. 또 뒤로 한번 넘겨보면 같이 해볼게요. 143페이지 봐요. 143페이지에 보면 7번에 뭐 나와요? 가는 게 말수 나오죠. 같이 해볼게요. 자, 잘 들어봅시다. 같이 해볼게. 자, 봅시다. 가든 게 신청이에요. 요 가든 게 신청입니다. 자, 원칙은요.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신청입니다, 지금. 신청인데,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요 사람이 가든 게 권리자고, 요 사람이 가든 게 의무자지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예외가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을이 갑보고 같이 가져가죠. 계약금 주도주는 을이 갑보고 같이 가져가요. 갑은 뭡니까? 같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아니에요. 근데 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쁘다고 하면 같이 갈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때는 을은 뭐라 하냐면 갑보고 그러면 가든 게 내가 신청할 테니까 너 내가 신청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써달라고요. 정말 이해돼요? 그럼 자, 그러면 승낙서를 받아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을이 갑보고 같이 가져가니까 바쁘다 해요. 승낙사낙 써달라고 해요. 갑은 뭐라 하냐? 한글 모른다 합니다. 자, 한글 모른다 하면 승낙 써줄 의사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냐? 소송을 해서 있죠.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그럼 물어볼게요. 판결은요,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판결 단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은 시간이 빨리 끝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여러분,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139페이지, 제일 위에 2번에 세 번째 줄. 139페이지 제일 위에, 위에. 눈을 위로 돌려요. 위에 2번에 몇째 줄? 셋째 줄. 찾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자 봐요, 봐요. 7번 봐요. 봐요.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 줬는 계약서 있죠? 근데 같이 가지는 안 가지요? 승낙서를 하니까 뭡니까? 바쁘다 가지요? 판결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럼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 줬는 계약서 있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해요. 자, 뭘 신청한다? 가등기를 미리 처분해달라. 가처분을 신청해요. 그럼 법원에서 뭘 발부해줘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해줍니다. 그걸 들고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해요. 자, 그걸 들고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법원에 찾아가니까 법원에 가서 뭘 신청한다? 가등기를 미리 처분해달라. 가처분을 신청하지요. 그럼 법원에서 뭘 발부해줘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해주지요. 그럼 그걸 들고 단독 신청으로 뭐 한다? 가등기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거 없죠? 없고. 그 다음 7번 한번 봐요. 7번.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7번에 뭐 나온다? 가등기 말소. 자, 이거 봐요. 이제 가등기 신청이 아니고 가등기 말소예요.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봐요. 원칙은. 이 사람이 의무자 되고, 요 사람이 권리자 돼서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에요.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예외가 단독신청이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요 가등기 명인이 있죠.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뭡니까? 내 가등기 없애겠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뭡니까? 가등기 말소하겠다.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요 사람 있죠.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있지요. 가등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지. 이 사람은 가등기 있으면 팔기 어렵고요. 이 사람은 가등기 있으면 이게 무슨 말소 되겠어요? 직권 말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득 있으면 기분 나쁘지요. 무슨 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구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해관계인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 단독 신청으로 말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넘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9페이지 4번 한번 봐요. 4번에 보면, 4번에 첨부정보에 4번에 3번 한번 봐요. 3번. 자, 가등기 할 때 읽어볼게.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에 대한 제3자 허가서는 필요 없으나, 토지거래 허가지의 가등기. 요 토지거래 허가지의 가등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나요. 소유권하고 무슨 권? 지상권 적어놔요. 4번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있잖아요. 토지거래 무슨 지역? 허가지역. 대상이 뭐냐면 소유권과 지상권이에요. 자, 대상이 뭐라고?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하고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할 때 있지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가등기 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대부분이 들어와요. 그럼 옆에 막 주위가 토지가 막 가격이 막 뛰겠죠? 그럼 토지거래하고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가등기 할 때 허가서를 안 넣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외지인들이 다 뭘 해요? 가등기 해놓고. 토지거래를 해제되면 혼동이 하겠죠? 그럼 토지거래를 묶을 실익이 없어요. 외지인들이 다 가등기 하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뭡니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할 때 뭘 넣어줘야 돼요? 허가서 넣어줘야 돼요. 자, 가등기 할 때 뭘 넣어줘야 된다? 허가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허가서 가등기 할 때 넣었으면 본등기 할 때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뭐 나와요? 가등기에 뭐 나온다? 실행 나오죠. 이건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주등기고요. 전세권 이전이 부기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가꾸지요. 요 가등기도 가꾸고, 전세권은 소유권 이해 걸리잖아. 여기 을구니까 요 가등기도 무슨 구다? 을구입니다. 가등기의 실행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등기의 형식에 따라서 뒤에 가등기 형식이 결정됩니다. 됐어요? 자, 됐고. 뒤로 넘겨.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등기에 기한 무슨 등기다? 본등기입니다. 본등기인데, 아, 5번에 3번 좀 이따 하고요. 5번에 4번 있죠. 별표시에요. 5번에 4번 별표시에요. 자, 5번에 4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죠. 요건 시험에 잘, 몇 번 나왔어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지금 여기서 봐요. 갑이 소유권이 했죠. 그 8월 10일 날 을이 무슨 등기했어요, 지금? 가등기 했죠. 그리고 8월 20일 날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고 8월 30일 본등기 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8월 29일 현재 있죠. 현재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지. 갑은 지금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을이 잔금 주고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지요.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요,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해야 돼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갑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됩니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는 갑한테 해야 돼요. 그 병에 승낙서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등기 하면 저 병등기는 무슨 말수 돼요? 직권 말수 되잖아.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안 그래요? 곧 없어질 사람한테 부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 직에 있을 때 있잖아요. 딸들 시집 보내요. 그 퇴직하기 한 1개월 전에 딸들 시집 보내요. 아, 이야기하지 맙시다. 잘겠죠. 그러니까 곧 사라진 사람한테 뭐예요? 본등기 청구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한테 본등기 청구한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한테 본등기 청구한다. 가등기 뭐라고? 당시의 소유자한테 뭘 청구한다? 본등기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1페이지 자, 볼게요. 자, 141페이지 3번에 그 2번 있지요. 아까 했어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본등기 실행한 경우도 가등기는 주말 없애는 거예요. 없앤다 안 없앤다? 안 없앤다겠죠. 왜 아까 했잖아요. 봐요. 이렇게 본등기하고 요 가등기는 당해 가등기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우지. 순위를 알기 위해서 안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3번에 보면 본등기의 조치 나오지요. 조치 나오고 뒷페이지 잡는 게 봐요. 뒷페이지에 거기에 도표 있지요. 도표 1번에 본등기의 조치, 2번에 직권 말소되는 경우 나와있죠. 뭐 찾으세요? 142 도표 있잖아. 그건 별표시 두 개예요. 별표시 두 개예요. 별표시 두 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자, 142 도표입니다. 시험 잘 나면 되거든. 자, 잘 들어봅시다. 잘 나오니까. 자, 아까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이 무슨 말속했어요? 원칙이 직권 말속했죠. 원칙이 직권 말속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잘 봅시다. 자, 요게 지금 본등기 하면 요 소유권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지요. 요 소유권이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고. 그 이중 가등기 있죠.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자, 이중 가등기, 무슨 가등기? 중복 가등기,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시험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중 가등기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허용하지만 내가 본등기하면 무슨 말소 돼요? 직권 말소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가등기는 뭐 한다? 허용하는데 내가 본등기하면 무슨 말소 한다? 직권 말소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당해 가등기 있죠? 당해 가등기는 말소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죠? 뭘 알기 위해서? 순위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죠? 상속등기라든지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거 다 직권 말소예요. 제가 가등기 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중간에 이런 등기 들어오면 본등기 할 때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있죠. 임차권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잖아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요 세 개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해요, 요 세 개가. 자, 임의 경매입니다. 경매 관한 등기 중간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예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여기에서 8월 20일 날 여기에 임의경매, 경매가 안 된 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있지요.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 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8월 10일에 계약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본등기 하면 이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본등기 하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근데, 다만, 가등기 전에 원인을 통한 임의 경매 있지요. 요거는 직권 말소 안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여기에 8월 20일 경매 들어왔지요. 경매 들어왔어요. 가등기 언제였어요? 언제? 8월 10일 했잖아. 근데 잘 봐요. 5월 10일 날 전세권에 의한 경매로가 8월 10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감유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원인되는 것이 이거는 가등기 후잖아요. 정말 이해돼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8월 20일 경매지만 원인은 언제예요? 5월 20일이니까 가등기 전이지요. 가등기 전에 원인을 통한 경매는 중간에 들어왔지만 이런 건 원인이 가등기 전이니까 이건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가등기 후잖아요. 후에 원인을 통한 임의경매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근데 이건 임의경매는 분명히 뭡니까? 8월 20일 들어왔지만은 원인되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 전이지요. 가등기도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할까? 원래 직권 말소는 뭐예요? 가등기 후 무슨 등기 전에? 본등기 전에 중간 처분의 등기를 직권 말소 하잖아요. 근데 임의 경매는 뭡니까? 원인, 분명히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8월 20일 날. 근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가등기 전에 원인을 통한 임의 경매가 8월 20일 들어왔잖아요. 그럼 비록 중간에 들어왔지만 원인이 가등기 전이니까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감유나 가처분 등기 들어왔어요. 또 요거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다만 당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감유나 가처분 등기 있죠. 가처분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잘 봐요, 여기. 자, 여기에 8월 20일 날 감유나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자, A라는 사람에 딱 칩시다. 자, 제가 8월 10일 날 가등기가 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이 갑의 건물에다가 뭘 했어요, 지금? 자, A가 감유 가처분 했어요. 없었지. 그럼 내가 본등기 할 때 이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본등기 할 때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 봐봐요. 자, A가 을의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입니다. 자,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죠? 안 갚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8월 20일 날 있죠? A가. 요 가등기 계약금 주는 돈은 가등기 있잖아요. 요거라도 뭘 해요? 감유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봐요. 당의 가등기에 대해서 뭘 했어요? 이걸 감유 가처분 했어요. 감유했어요. 당의 가등기에 대해서. 그럼 당의 가등기에 대해서 감유를 했으면 여기 본등기 할 때 요 감유는 직권 말소예요?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죠? 따라가니까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의미예요. 요 감유 가처분은 뭡니까? 중간에 감유 가처분은 갑의 건물에 대한 감유 가처분이고 요거는 뭡니까?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감유 가처분이에요. 8월 20일 날. 그럼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감유 가처분은 본등기 할 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겠죠. 따라가니까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지요. 어떤 경우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또 이중 가등기라든지 또 뭡니까? 감유 가처분 상속 등기라든지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라든지 또 임의 경매라든지 이런 등기는 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지요. 그런데 당의 가등기는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순위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뭡니까?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가등기 전에 원인을 통한 임의경매 있죠. 원인이 가등기 전이니까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강해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이거는 본등기 할 때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가겠죠. 따라가니까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양립할 수 없는 거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자, 1번. A가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하고 8월 10일 날. 2번. B한테 8월 20일 날 전세권 넘겨줬어요. 자, 8월 30일 날 잔금 지급해서 저당권 넘겼어요. 넘겼습니다. 그럼 요 전세권은 중간에 들어왔죠? 중간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 돼요, 안 돼요? 직권 말소 해야 돼요. 그냥 2순위에요. 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이분이 지금, 이분이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내가 은행인데 이분의 건물에다가 저당권 넘기하지요. 저당권 넘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건물주인이 전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됩니다. 양립이 되니까 이거는 몇 순위? 1순위고 이건 몇 순위? 2순위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 가등기하고 여기에 전세권 넘기됐어요. 자, 8월 10일 날 전세권 설정 가등기하고 이 B한테 전세권 해줬고 30%를 못 넘겼죠. 이거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2순위예요,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지. 전세권은 배타적인 물건이잖아요. 전세권은 이중으로 올 수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이거는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고. 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봐요. 142페이지. 642페이지입니다. 6번에 가등기 효력, 순위 보존 효력이죠. 그 다음에 처분금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등기 되더라도 우리가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물권 면허 효력 없죠. 물권 면허 효력은 가등기 시에 물권 면허 효력이 있어요? 본등기 시에요? 본등기 시. 추정 효력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 했는 거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뭘 보느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137페이지 도표 한번 봐봐요. 137페이지 도표 보면 가등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나오죠. 도표 찾으세요.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점 한번 봐요. 가등기 권리전 등기, 또 그 밑에 뭡니까? 가등기 권리전 가등기, 또 그 밑에 뭐 나와요? 가등기 권리전 금지 가처분 등기 나오죠. 찾으세요. 요거 하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넘겨보면 가등기 불가능한 경우에 맨 마지막 점 한번 봐요. 맨 마지막 점. 맨 마지막 점 불가능한 경우 맨 마지막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에 가등기에 대한 무슨 금지 가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찾았죠? 이건 할 수 있다 되어있어요? 없다 되어있어요? 없다 되어있지. 자, 이걸 해볼게요. 자, 7번 한번 봐요.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개로. 가등기가 좀 복잡합니다. 네 개를 그려볼게요.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2번에 A가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요걸요 친한 친구가 이전합니다. 2의 1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해요. 자, B에게 이전 등기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기 등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때요. 가등기 명의자는 A예요, B예요? B지. 왜 A는 가등기를 누구한테 이전했어요? B한테 이전했잖아. 현재 가등기 명의자는 누구예요? B입니다, B. 이전 받았으니까. 이해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요. 가등기에 가등기라고 합니다. 무슨 등기에 무슨 등기? 가등기에 가등기. 할 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됐고. 두 번째 봅시다. 감명의로 소유권에서 등기했고, 자, 2번에 A가 역시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에 가등기했어요. 자, 그럼 2의 1 가등기 이전 가등기를 B가 했어요. 요때 가등기는 이전 누구예요? A입니다. 요건 이전 받기 위한 가등기니까 아직 본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요거는 B가 아니고 A가 현재 가등기 명의자예요. 둘 다 됩니다. 세 번째,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자, 2번 A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했어요. 자, 정은 누구냐면요, A의 채권자입니다. 자, 아까 했는 건데 A가 돈을 안 갚죠. 그러면 요 당의 가등기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2의 1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감량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역시 1번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자, 2번 A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했어요. 자, 2의 1. 자, 역시 정은 A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A가 돈을 안 갚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가등기라도 감지해야 되겠죠? 근데 요걸 가등기를 이전해버리면 감유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가등기,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감유,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다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뒷페이지 잡는 게 봐요. 뒷페이지 있는 게 봐요. 뒷장. 그 가등기 불가능한 경우 나오잖아. 불가능한 경우. 138페이지. 불가능한 경우에 맨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죠. 책에 있잖아, 그게. 맨 마지막에 한번 봐요, 그게. 가등기 불가능한 경우에,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138페이지 도표 있잖아, 도표. 제일 위에 도표에 불가능한 경우에 마지막 점 있잖아요. 마지막 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에 기한 무슨 금지 가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불가능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 이걸 못 외우겠거든요. 요거라도 외워놔, 요거라도. 나머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 봐요.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가등기예요? 본등기 하려고 하잖아. 근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뭐예요? 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하고 노력이 같다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저당권 해요? 경매, 돈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 하잖아. 그럼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경매 안겠다는 특약등기 있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저당권에서 경매 빼버리면 시체예요? 시체 아니에요? 시체잖아.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등기는 뭐예요? 시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남았냐 볼게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140페이지 5번에 3번 별 표시하고 140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공유로 샀어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여러분,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야 하지 않대요?
자유롭지요. 그리고 요 사람들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주고요. 가등기했어요. 자, 가등기하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이 전원이 있지요. 전원이 뭡니까? 잔금 지급에서 전원 명의로 본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인의 가등기자 중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 됩니다. 본등기 되고, 두 번째. 자,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요. 그러니까 요 C가 있죠, C가. 내 것만 뭡니까? 잔금 지급해서 내 것만 본등기 하겠다. 이거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그래서 수인의 가등기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자, 세 번째. 수인의 가등기자 중 1인이. 자, 1인이 봅시다. 자, 아까 제가 가등기 이전 낸다 했어요? 안 낸다 했어요? 저 봐요, 저게. 첫 번째. 이전 되지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요, 가등기 이전하려고 해요. 정에게 가등기를 말려고 한다.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C는요, 본등기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를 이전시키고 지는 빠져나가려고 해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하면은 C의 이익이 침해되잖아요. 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게 뭡니까? 본등기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참 잘 나와서 가등기를 마쳤어요. 자, 여러분 가등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요. 내용도 많고요.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시험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가등기는 해마다 시험 나와요. 해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어디를 하냐면은 자 여기 해볼게요. 151페이지 해볼게요.